进来。이 송방으로 천국 약중상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70냥으로 제공시한 것이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천국 상인들 간에 담합이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70냥이 매각합시다. 도방어른,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죠. 도방어른! 그 값에는 팔 수 없습니다. 그가 만상한테 많은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라 이번 거래는 우리 유상도 생사가 걸린 일입니다. 제 생각엔 만상 도방께서 장사 경험 일천에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물량이라도 팔아야 합니다. 아씨. 금방 60단량에 전량 거래했습니다. 애썼다. 어르신, 장석 줍니다. 들거라. 알아봤느냐? 예. 만상에서는 아직도 공시가를 내걸지 않고 있습니다. 임상옥이는 인삼 거래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이 여각에서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합니다. 임상욱으로서는 턱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하다니 선뜻 용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다른 의도가 있을 거예요. 계속 만상의 움직임을 주시하시오. 예, 예. 도방어른. 도방을 송상과 경상 모두 60단량에 홍삼 전량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쩔 작정으로 이리 맹도가 앉아만 계신 게요? 송상과 경상이 매각한 물량 전부를 제가 매입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도방어른, 저 잠시 나와보십시오. 도방어른, 그 잠시 나와보십시오. 예, 도방어른, 여기 좀 보십시오. 수사도 마 이거 뭐야 이거? 어? 어떻게 된 일이야? 아이, 어허, 도방을. 어르신, 김대출입니다. 들어오시오. 저희가 매각한 홍삼 전량을 만상에서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희와 거래한 5대인이 매입한 물량을 만상 조각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거라. 예, 어르신.